다음은 코로나19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.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. 방역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. 손석우 기자. 네, 손석우입니다.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하면 이게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한 겁니까? 네, 현재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유래한 변종 바이러스인데요.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에서 한 단계 더 파생된 바이러스입니다. 전파력이 강한 것은 물론이고 내성이 있어서 백신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방역당국은 오늘 두 명의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 명은 해외에서 입국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40대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. 당국이 밀접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동거 가족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 변이 유형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방대본은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해주신 대로 백신 예방 효과까지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방역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18세에서 49세 대상 백신 사전 예약이 또 시작이 되죠? 네, 만 18세에서 49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선 접종 대상자가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데요. 택배 근로자나 대중교통 종사자, 환경미화원 등 필수 업무 종사자와 또 접종 소외계층, 아동 청소년 밀접 접촉자 등 200만 명이 대상입니다. 접종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눠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데요. 오늘 오후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는 수도권 청장년층 우선 접종 대상자가 예약할 수 있고 비수도권 대상자 예약은 내일 오후 8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. 또 5일 오후 8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,202명으로 4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감염 경로를 보면 비수도권 확진자가 455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40%에 육박해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.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.